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이 섬겨야 할 아름다운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소중한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모세라고 하였나요? 여호수아라고 하였나요? 예수님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벨이 그러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등등 믿음의 선진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11장 말미에 결론을 내려두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방편으로서 권면의 말씀을 자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쩌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의 일면일 뿐 신앙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학교 생활도 신앙 생활의 일부이며 직장 생활도 신앙 생활의 일부이며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닿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며 그 신앙생활의 결과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안식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누리는 것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으나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거기에서는 결코 안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앉아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식은 죽음 후에 저 천국 어디에서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그것이 안식임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 12장에 와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셔요. 이 신앙생활을 어디에다가 비유하느냐 하면 경주에다가 비유해요. 포항 옆에 있는 경주 말고 마라톤 경주로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경주를 하되 어떻게 하자? 하다가 중단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주해 가자 라며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으로 12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하퍼리가 지은 책인데요. 로버트 멀리건 감독은 이것을 영화로 하여 그레고리 팩 주연 변호사, 그러니까 그레고리 팩이 주연을 담당하는 영화이죠.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19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조그만 마을에 백인 처녀가 자기 집에 허드렛니를 도와주던 흑인 청년 톰을 유혹해요.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들키고 맙니다. 이에 화가 난 아버지 술주정뱅이는 그 흑인을 백인 여자를 강간하려 했다며 고소해요.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가 있으면 변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에 존경받는 백인 변호사 에티커스 핀치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팩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 흑인 톰을 만나보니까 부당하게 혐의를 뒤집었었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톰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종적인 편견이 가득한 그 마을에서 흑인을 변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톰의 무죄를 믿는 핀치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무릎쓰고 흑인 편에 섰다 하여 그 비난을 무릎쓰고 백인들의 편견과 집단 린치로부터 그 톰을 구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배심원들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로만 구성된 배심원들은 톰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요. 여러분, 변호사 에티커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런 증거를 제시해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변호사들 앞에 배심원들 앞에서 계속해서 변론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갈등이 생기겠죠. 잘못하면 자기가 같은 백인들로부터 린치를 당해서 자기가 호된 고통, 미국 사람 총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죽음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 자기들 편에 서 있지 않고 흑인 편을 든다 하여 살해당할 위협도 감수해야 됩니다.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름길에 서 있어요. 갈림길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살다가 보면 이거 참 주님 말씀대로 하자니 누가 울고 내가 울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자니 누가 울고 예수님이 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중단할까? 예수를 믿어봐도 참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순종하기가 힘이 드는데 어떡하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경주를 계속하자고요. 언제까지? 꼬린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중단 없이 그 일을 계속해 가서 뭐하자? 안식을 끝까지 누려가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돈이 주는 안식, 사람이 주는 안식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자 출발하셨다면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신앙생활을 계속해 감으로 안식을
인생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경주를 계속하여 안식을 누려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경주에 비유된 신앙생활,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정법을 하나 사용하면서 그 가정법의 조건들을 세 가지로 제시해요. 우리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경주를 계속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갈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버스 타고 가면 되죠.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택시 타고 가고 그렇지 못하면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경주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잘 갖추면 경주를 잘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잘 못 갖추면 경주를 잘 못한다는 얘기. 경주하자라는 것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동사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경주를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경주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경주를 끝까지 잘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과거 분사를 썼어요. 벗어버렸다. 벗어버린 것을 왜 또 짊어지려 하느냐. 벗어버린 것을 계속해서 벗어버린 상태로 있으면 경주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로서 경주하자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면 경주를 잘할 수 있대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요, 2절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과거 분사가 아닌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얽매였던 죄를 벗어버렸다면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있는 상태로 가면 되고 현재는 뭐 하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현재 분사를 써서 지금부터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뭘 할 수 있어요? 경주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할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 다음에 인내하자. 그 다음 뭐 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첫 번째 것.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주를 잘할 수 있대요. 언제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그걸 못 벗어서 벗어버리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어서 벗어버리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벗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짊어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엇을요? 죄를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쉽다라는 이것들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보시잖아요. 100m 달리기. 누구지? 세계 기록 보유자. 흑인 선수. 예, 볼트, 우사인 볼트. 옷을 어떻게 입었던가요? 파카 입었던가요? 위에 옷은 나시 티. 밑에는 짧은 쫄바지 팬티. 또는 쫄바지 팬티. 아주 짧은 팬티 정도 입었어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몸에 달라붙는 옷인데 바람의 저항이 적은 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옷들을 입고 세계 신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달려가려고 해요.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의 죄를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나 봐.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라고 마음속에 담고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무거운 짐이 될까요? 무거운 짐이 되죠. 예수를 믿고 나서 온전히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욕심에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번씩 욕심 부리던 것, 예수 믿기 전에는 매번 욕심을 부렸던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욕심을 조금씩 줄여요. 예수 믿기 전에는 특별한 가책 없이 선생님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컨닝을 자유롭게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컨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컨닝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컨닝하면 불안해요. 예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컨닝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 짐이 돼가지고, 아니 나 컨닝했는데 예수 못 믿겠어. 컨닝하고서 어떻게 예수 믿지? 내가 거짓말하고 어떻게 예수 믿지? 그리고 자기를 계속 자책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성적표 보자 라는 말씀만 안 하시면 내가 컨닝을 안 하겠는데, 시험 때만 되면 자꾸 성적표를 보자 하니 어떻게 해? 갈등하면서 컨닝을 안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다독거려 조금씩 그 컨닝의 상태를 줄여간다면, 컨닝하는 것을 줄여간다면 어떤 거예요? 괜찮은 것임. 근데 내가 컨닝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 아이고 나 예수 못 믿겠어. 여전히 과거에 이미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하여 죄책감 가지고 그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그것은 벗어버린 것인데 또다시 짊어지지 말고 나가자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 또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돌아온 여자 선수가 있어요. 꿀벅지 또는 금벅지라고 하는 허벅지를 가지고 있는 이상화 선수.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저기 기둥에다가 고무줄을 묶은 다음에 그것을 허리벨트에다가 묶었어요. 아, 그리고서는 그걸 막 당겨요. 혹시 보셨나요? 고무줄이 묶여 있으면, 기둥에 묶여진 것을 내 허리에 묶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훈련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단련될까요? 온몸의 근력,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근력이 좋아지겠죠. 근데 실전에 가서 뒤에 고무줄 묶고 달리면 어떻게 돼? 꼴찌는 그냥 꼬린 지점에 못 들어오죠. 그거예요. 이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묶고 있던 고무줄을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면 돼요. 앞으로 달려가다가 삐끗하면 또 바로 서면 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바로 서면 되고요. 가다가 곁길로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바른 길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자고요? 꼬린 지점까지 가자고요. 이미 벗어버린 것을 왜 또 짊어지려고 하느냐? 짊어지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으면 무겁고 얽매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돼. 그렇다고 오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혀 문제의식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면서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남편을 미워한 상태로 오셨나요? 그렇다면 마음이 찝찝하죠.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나? 자책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 가져요? 그래, 내가 조금만 화를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보, 미안해. 그런 마음으로 앉아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뭐가 마음속에 넘쳐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 마음을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온전한 벗은 몸이 되어서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예배당을 나설 수 있으며 집에 가서 언제 싸웠냐는 듯이 남편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품에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벗어버린 그것을 또다시 짊어지려 하지 말고 벗어버린 채로 나아가자, 경주하자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서 경주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내한다. 인내한다는 게 뭘까요? 인내한다는 게 뭐죠? 참는 거예요. 맞아요. 뭐 당연한 것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인내란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는 것은 조금 특이해요. 어떤 참는 것이냐면 앞으로 내가 참고 기다리는 그거 참는다는 얘기는 뭔가를 기다린다는 얘기죠. 기다리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참고 기다리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을 여기 인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참고하면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 자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이혼할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자기처럼 예수 믿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며 그를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폭언도 일삼고 폭행도 일삼습니다. 그러나 내 예수 믿고 변한 내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남편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며 참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박은 참 어려워요. 그죠? 알코올 중독 헤어나오기가 어렵듯이 도박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도박에서도 알코올 중독에서도 벗어나올 줄 알고 남편이 예수 믿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 남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거하며 그 남편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것. 설령 그가 바뀌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게 될 것을 바라보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섬기는 것.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것이 인내라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마라톤 선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골인 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골인 지점이 없는 마라톤 선수 있어요? 없어요? 100m는 골인 지점이 몇 메타 전방에 있나요? 100m 전방에. 1000m 선수는? 1000m 전방에. 마라톤 선수는? 42.195km 전방에 골인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겠죠. 평소에 하던 말 나올 뻔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죽을 똥 살 똥.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골인 지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골인 지점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에도 그런 시가 있죠. 고지가 바로 적인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더라도 고지가 바로 적인데. 그래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지가 없으면, 골인 지점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골인 지점이라면 그 골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가면은 죽어버려요. 그러면 끝까지 참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인 지점에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와 갈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순간이에요. 내가 마지막까지 달려왔다고. 지금 평창에 스페셜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스페셜 올림픽의 특징은 뭐죠? 두 글자, 칭찬이에요. 1등 해도 박수, 칭찬, 2등 해도 박수, 칭찬, 꼴찌에도 박수와 칭찬으로 격려를 해요. 넘어져도 박수를 쳐줘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다 살아가는 그 삶이 경주에 비유될진데 꼴찌를 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뭐 하셔요? 박수 쳐주시는 거. 또 자랑할까요? 우리 수정이? 초등학교 시절 얘기했잖아요. 6등해서요. 5등하고 우는 친구 다독거려주면서 꼴찌했지만 5등한 친구가 억울하다고 울 때 다독거려주며 힘을 북돋아주던 거예요. 바로 그거죠. 우리 주님은 6등했을지라도 꼴찌했을지라도 끝까지 달려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박수를 쳐주며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니까요. 자녀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 골인 지점이 있고 골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영광의 순간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잖아요. 그걸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골인 지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언제까지?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경주를 안 해도 돼요. 역사적으로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경주의 끝지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착한 행실을 30점밖에 못해도 우리 주님은 그를 영광의 자리에 높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착한 행실을 90점까지 이루었을지라도 주님은 그를 100점짜리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을 생각하며 골인 지점이 있음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11장 13절에서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그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된 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11장 16절 약속받은 것이 약속된 그것이 뭔가요? 하늘에 있는 것이래요. 여기 땅 저 위에 하늘 그거 말고요. 그런 공간적 이동 말고 지금같이 30점짜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90점짜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이 있는 이 세상 말고요. 죄의 유혹이 없는 하나님의 세상 그게 이 땅이 될지 저 하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죄와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되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때를 내다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이라고 1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골인 지점과 그 골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으니 뭘 하자고요? 인내하자고. 당장 돈벌이가 시원치 못해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자고요. 당장 그 수고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며 섬기자고요. 여전히 세상이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으로 섬기자고요. 비판하여 손가락질하고 병에다가 휘발유를 담아서 화염병을 만들어 던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그들을 가슴으로 품어보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자고 말합니까? 2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나요? 그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래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죠? 피덩이 같은 우리에게 젖을 물려주셔서 바로 밥을 안 주시고 젖을 물려주셔서 소화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성장함에 젖을 떼고 밥을 먹여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성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뭘 알지 못해서 1 더하기 1도 모르고 2 곱하기 2도 몰랐어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학교 갈 때마다 아침에 저희 아버지, 저희 작은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상호야, 저기 가서 지게를 받쳐주는 짝대기를 가져오렴. 지게 짝대기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마당에다가 2단부터 3단까지 쓰고 가, 학교 가. 그러면 지게 짝대기로 연필 삼아서 마당에다가 99단을 씁니다.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 수사법을 살피며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의 의미를 드러내가지고 소개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를 온전케 해주셨고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요. 예수님께서도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온전케 한 것은 조금 불안해요. 그죠? 그죠? 온전히 해놨는데 자주자주 아프고 자주자주 나쁜 짓도 하고 온전치 못한 것이 자주 보여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것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온전히 하실 수 있었나요? 2절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온전히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온전히 되신 분이래요. 스스로 온전히 되신 분이래요. 온전케 되신 분이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온전케 되지 못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겠어요? 없죠. 도둑은 자식을 낳아도 뭘로 키워요? 도둑으로 키워요. 하는 짓이 도둑질밖에 없으니까 배우는 것도 도둑질밖에 없다고요. 권력의 야망을 가진 부모님은 자식들을 무엇으로 키워요? 권력의 야망 가진 사람으로 키워요. 자기가 본 대로 배운 대로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같으면 자식에게 돈 버는 방법만 가르쳐요. 보십시오. 뭐 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 회장님께서 돈 버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었더니 자식들끼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지금 재판하면 난리잖아요. 형님과 동생이 아버지가 남겨준 이 재산이 누구 것이냐. 결국 이번에는 동생이 이겼습니다만 아시잖아요. 뉴스에 나오니까 알잖아요. 형제 간에 돈 버는 것 갖고 싸우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갖고 싸우고 있다고요.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님들이잖아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이 온전케 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온전케 되셨나요? 기쁨을 위하여 두 가지를 하셨어요. 뭐 했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부끄러운 것이라고요.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인가요? 죄수 중에 죄수. 흉악한 죄수가 지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흉악한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 형태를 지시면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지셨대요. 왜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면 놀랍고 기쁜 일이 일어난대요. 그 놀랍고 기쁜 일이 뭐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십자가를 지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대. 그렇게 하셨더니 온전케 되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내 수술을 하면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자랐던 자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것이 병이 나서 어른 주먹 두 개만큼의 크기로 커져 있었지만 계란만큼 작은 그것이 제가 그 속에서 열 달 동안 점점 커갈 때 그 자궁도 커지며 어머니의 배는 살이 트고 갈라질 정도로 커졌다. 어머니의 살을 찢고 제가 이 땅에 울음을 터뜨리며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희생을 가진 어머니, 나를 온전한 인간 되게 하려고 태중에 가지셨고 출산하셔서 키워내신 그 어머니, 온전케 되신 어머니가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셨다면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죽을 고생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 당하셨더라. 우리를 이처럼 온전케 하셨으니 온전케 되셨으니 예수님이 온전케 되셨으니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온전하신 분이라면 그 어머니에게 우리의 일생을 맡겨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왔듯이 온전케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맡겨 우리가 날마다 온전하게 될 수 있으니 누구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셨으니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경주를 멈추지 맙시다. 좀 힘들어도요 멈추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것을 기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것 중간에 멈추지 말자고요. 곁길로 가시더라도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멈추지는 말자고요. 삐끗해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멈추지는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마음을 가져보자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뭘 하자고 얘기를 나눴나요? 이미 벗어버린 것 다시 짊어지지 말고 죄책감을 모든 죄책감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 오늘 내가 잘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이니 죄송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새 힘을 내고요. 인내하자고요. 우리에게 꼬린 지점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인내하자고요. 그 일의 결국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자고요. 마지막으로 온전케 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경주를 끊이지 않고 해간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약속된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 그것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과거에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책임감은 벗어버리고 꼬린 지점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예수님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멋있게 살아 날마다 안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